2014년 휘성 단독 콘서트 휘성 콘서트 공연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 공연이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정말 준비한 멘트들이 많았었는데 뭔가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괜히 긴장되고 떨리고 사실 리허설 할 때는 뭐 전혀 긴장 안 하는 거 너무 편하게 리허설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딱 서니까 몸에 힘이 딱 들어오네요. 마치 그 군대에 처음 입대한 것처럼 1등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. 4년 만에 제 단독 콘서트를 처음 앞서 들려드렸던 곡,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인썸니아를 시작해서 가슴 시린 이야기,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렇게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렸습니다. 굉장히 멘트가 무슨 쇼 프로그램, 시선 프로그램 사회자 같아서 저도 지금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해하고 있습니다. 지금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? 제가 사실 공연할 때 매트를 이렇게 딱딱하게 치는 편이 아니거든요. 하도 오랜만에 제 단독 콘서트가 어떻게 하면 멋있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렬한 인상을 보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편해질 겁니다. 처음에 시작부터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요새 곡이 이게 땀나는 곡이 아니거든요.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. 물 먹을 때마다 나오는 항상 소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항상 비싼 KB소울에서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오늘은 더 커 보이고 약간 오늘은 더 넓어 보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뚜렷하게 보이네요. 그래서 조금 겁이 나네요. 지금 뮤지컬도 병행하고 있는데 뮤지컬은 뭐 전혀 긴장하고 떨리고 그런 게 없는데 역시 다르네요.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개인 콘서트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콘서트 2014년 휘성 콘서트 휘쇼는 총 4부로 기획되었습니다. 그만큼 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열과 성을 다해 그리고 나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호방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될지 뭐 그동안에 근황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될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쓸데없이 그냥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을 위해서 괜히 부산에 오니까 이렇게 사투리를 듣고 다음 곡을 위해서 자켓 체인지만 약간 많은 곡 그리고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저는 제 앨범을 전부 다
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닌 분도 아닌 분이 더 많을 거예요. 사실 아쉽지만 아쉽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장르가 많아 다양해요. 장르가 너무 다양해서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댄스, 락, R&B, 힙합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데 있어서 어수선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 그래도 묵기 몰입하면은 네. 아, 쟤도 원래 저렇게 노래하는 애구나. 저렇게 여러 가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처음 제가 보내드립니다.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제가 부를 때 했을 때 나왔던 곡이에요. 정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이었죠. 네, 뭔지 알고 계세요? 김수현 씨가 주연했었던 한국 영화인데요. 눈물 캠프.